지금 심은 지한 이제 일주일 좀 넘었는데 어느 정도 파릇파릇 이제 잘 올라오긴 했는데요. 이제 그 풀들이 싹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풀싹이.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조금 풀을 전체를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금 잘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아직은 다른 밭에 비하면은 약하죠. 예. 자, 하나 이거 1년 쓰면은 안 된다니까. 이제 1년 쓰면은 그래갖고 여기 요틈 사이로 끈을 끼워야 돼요. 끈을 끼워가지고 이 끈을 여기 허리띠에다가 묶어야지 안 내려가요. 여기다 묶어놔줘야 돼요. 안 하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그 풀이 작을 때,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이게 풀이 커지면은 벼보다 커버리면 이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조금 뭐가 늦더라도 조금 꽂아놓는 게 나아요. 많이 비면 풀들이 이렇게 감당이 안 되니까요. 품절이 빠졌어요. 늦었네. 긁어서 바닥에다 넣어버리려고요. 빼기가 어려워요. 구멍에다 넣어버려요. 흙 속에다가. 아이고, 벌써 햇살이 이렇게 뜨겁나? 아, 더워. 여긴 추웠나봐. 뭐좀 심어야 돼. 지가 뭐가 알면서 모인 척 하는 게 있거든요. 일찌감치 이걸 안 해놓으면, 모를 버리고요. 풀을 살리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못 모를 때는. 참 그렇게 많이 했죠. 지금 안 해놓으면 엄청 힘들어요. 풀이 커버리면, 뽑기가 10배 힘들어요. 10배. 뽑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 쑥 집어넣어 놔야 돼요. 그럼 이제 거름이 되거든요. 야들이.
활용을 해야 돼요. 여기는 뭐가 아닌 풀이 자란 것 같은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그럼 다시 해보자고. 의심스러우면. 모두 덥겠는데, 너희들도 덥지. 어? 아니, 비 오다가 갑자기 너무 해가 떴잖아. 너희들도 덥잖아. 시원하게 해줄게. 어? 아, 너희들 더우니까 삭발 해줄게, 삭발. 제초제 치면요, 풀이 이렇게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풀이. 근데 이제 제초제를 안 치면 풀이 살아있기 때문에 풀씨가요, 땅속에.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풀과의 전쟁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불가죠, 사실은. 에휴, 남들아 똑같이 할 거면, 에휴, 안 짓죠, 농사. 수행으로 생각하고 하니까 하는 거죠. 비가 그치고, 아, 저 두루미예요? 두루미가 계속 날아다니는데, 굉장히 하늘이 파랗죠? 쟤들 봐요. 엄청 가까이서 날라요. 쟤들. 저기 두루미. 그래도 많이 파래줬어요. 연두색에서 초록색을 띠기 시작했어요. 왜 울어? 나도 힘들어서 울고 싶어. 비가 오니까. 넌 배가 고파서 우는 거니? 나는 힘들고 배고파. 제가 그 비가 장마가 온다 그래가지고 물을 좀 뺐더니 그 물 뺀 자리에 이렇게 이제 풀들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풀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물을 지금 물을 받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번뇌도 잡초하고 똑같아요. 한 생각을 눌러놨다 그래도요. 어떤 기회가 들어오면은 또 꾸역꾸역 올라온단 말이에요. 가짜가.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풀을 보면은 내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이 잡초들이 이렇게 갓쪽에만 조금 해도 요쪽에만 오늘 좀 해놓고 물만 받아놓고요. 이게 좀 물이 좀 받아줘가지고 풀이 들어간 자리를 좀 부드럽게 해줘야 논풀은 뽑기가 좋아요. 예. 이거는 이제 요 정도 작았을 때는 뽑기가 좋아요. 여기 이제 약 치고 막 만약에 그랬으면은 이게 손으로 하면은 손이 그냥 난리가 나죠. 손이. 여기 벌레 요거 예, 우렁이 알 이제 알라놨네요. 요런 거는 이제 살려야죠. 이제는 우렁이 알 여기다가 놔뒀다가 알 죽잖아요. 그러니까 풀에다가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야들이 뚝을 좀 조금 막아줘야 돼. 뚝을 막아가지고 조금 풀을 받아야 돼. 요거 선 넘어가면 물에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벼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조금 막아주고 아마 이거 벼의 반 정도? 깨구리 밥이에요. 깨구리 밥. 파란 거 이거 있잖아요. 깨구리 밥. 이제 거의 이제 물 다시 넣었어요. 풀들이 많아갖고 한 5시간 정도 뽑았나? 이제 풀 뽑고요. 이제 물 저기 호랑에 담아놓은 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들어오게 해놨는데 일단 막아야 돼. 막아놓고 오늘 갔다가 내일은 또 이제 아로니아 좀 따고 모레쯤 다시 와서 못다 뽑은 풀도 좀 뽑고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그 뭐 먹니? 여기서 풀 뜯어 먹어. 풀만 먹어. 물고랑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에 물고랑. 잠자리도 있고. 아, 이제 좀 선선해졌네. 한낮에는. 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수로가 다 돼 있어요. 이제 제가 여기 물 들어오게 이렇게 해놨고 장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제가 이걸 뺄 거예요. 보이시죠? 요거요. 요거를 빼야 물이 이제 또 흘러가거든요. 요거가 아씨. 아우 빠지네. 수력 아우 압력에서 안 빠지는데. 야 큰일났네. 안 빠지는데. 됐다 지금. 됐어. 오케이. 물 이렇게 막아야 돼. 깼어요. 조금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놨어. 됐어. 요 정도 해놨으면 자동으로 빠지면서 됐어요. 웬만한 비에도 괜찮아요.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가기가 좀 된대. 안돼 가면서 봐. 안돼. 물이 들어오는 여기를 이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물 안 나오잖아요. 그 이제 비 와도 이제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아이고 오늘 하루 논에서 잘 제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물도 어느 정도 채웠고요. 그리고 풀도 이제 뭐 예, 조금 손 좀 봤는데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되고요. 꾸준히 그 마음의 잡초를 끊어낸다는 생각으로 제가 그 논에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물었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6시가 넘어서 이제 가서 이제 좀 쉬고 오늘 종일 논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은 비가 올라나 바람이 많이 부네요. 낮에는 엄청 더웠는데 가보겠습니다. 바닥에서 완전히 한낮에 그냥 하고 나니까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목말라. 안 물렸나? 더워. 일단 숨 좀 돌리자. 숨. 좀 돌려. 너무 빨라. 이번에 그 풀이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고 또 그렇게 긴 시간 또 하게 될지 몰라가지고 수건을 별로 갖고 간 게 없어가지고요. 아 진짜 목말라 죽는 줄 알았네. 빨리 먹어야 돼요 토마토라도. 네? 빨리 먹어야 돼. 눈에서는 안 쏘였어요. 아무랑 배불러서 쏠렸네. 일단은 과연 급선이 뭐냐면요 몸을 시원하다. 아이고
아우, 늦어. 아우. 너무 장하러 오래 신고 있어가지고. 시원한데. 아, 시원한데. 어, 아이고. 아, 아. 여기서 아니 동일 지내다 보니까 손바닥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법률을 제거하는 마음으로 동일 영면정진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힘도 좀 섭취했고요. 몸도 좀 식었으니까요. 아, 이제 뭐 올라가가지고, 뭐, 아침에 근대포 감기를 끓여놨거든요. 감자 넣어가지고, 된장, 군대 된장국. 그래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유롭게 먹방 먹고 해드리네요. 좀 먹고 이제, 좀 쉬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행복한 시간 되셨는지. 이제, 8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오후에. 8시고요. 네. 힘들었습니다. 이 계곡에서 철수합니다. 계곡에서. 철수! 아이고, 아이고, 온몸이, 마음은, 다 식었나? 온몸은? 다 식었지, 이 정도면은. 다 식어서 어두워. 오늘 밥도 시원찮게 먹었는데, 가서 얼른. 근대국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지. 아유, 뭐, 논바닥에서 그거 하다 보니까, 뭐, 그 모자도 막, 진흙 투성이고 그래가지고 모자를 좀 계곡에다 씻으니까 물이 하나씩 똑똑 떨어지네. 아 선선하다. 아 선선하다. 선선하. 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다 지나갔습니다. 저녁 시간 평온하게 지내십시오. 저는 평온한 시간이 아니고 밥을 먹는 시간입니다. 밥 좀 먹겠습니다. 공양을 좀 하겠습니다. 공양. 들어갈게요. 오늘 저녁 메뉴는
건대, 감자, 보리죽 하나 하고, 그리고, 열무김치, 그 애호박 하나 열렸길래 하나 하고, 그 방울토마토랑 그렇게 공양하려고 합니다. 예. 아, 제가 너무 피로한 상태라 공양하는 거를 좀 하고 싶은데, 삼삼할 맛 있어요. 이거는요, 군대국이에요, 군대국. 군대고, 이게 저는 오늘 저녁 공양하고요, 좀 일찍 치려고 합니다. 이유는, 피로가 너무 쌓여서요.